영광을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그래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런 인생이 구원을 받았네. 우리 재미난 이야기죠. 천국에 갔더니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저런 사람도 와 있네. 그런데 아니 교회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막 오시는데 들어오시는데 막 베드로가 버선발을 또 채시지 못하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 올 때는 그냥 서서 받으시더니 아니 장로님 오셨다고 저렇게 막 달려나가시나.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천국에서 차별하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아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오셔서 그래서 장로님을 이렇게 환영하러 나갔다. 아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천국 숨은 장벽이 그냥 나가가지고 막 부둑켜 울고 막 그러는 거야. 보니까 신여성 목사님인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건 더 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천년 만에 오신 분이야.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 속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그래서 영광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왜 드러내시냐면 영광을 당신이 받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영광을 자꾸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높은 무게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예배의 워십의 의미가 가치를 돌려드린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워십에 있어요. 그래서 워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고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어요? 그 영광은 예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은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 예배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영광 찬송을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행복당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가다가 아름다운 여기 꽃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꽃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네. 또 가다가 아름다운 과실들을 보면서 이 맛있는 과일을 누가 지으셨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네. 이 뒤로는 많은 동물들을 봐. 이걸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네. 이러면서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그것이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누리는 것들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대신 하나님이 최고인 것, 모든 당시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구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구성들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창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영광을 받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뭐 스피커 틀어놓은 것처럼 노래 틀어놓은 것처럼 강제적으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유민주를 가지고 우리의 온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그냥 어떤 한 부분 우리 한인들만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은 걸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 구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복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구원의 복이, 그 생명의 복이 흘러나갈 때, 흘러나가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의 복이 흘러나가요.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가, 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때를 보기 위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헨델의 메시아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 또 스페니시아 하는 사람, 영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곳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많은 언어로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그걸 상상 그런 말들이 각종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뭐 이 너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애정결핍 반사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저기 북쪽에 있는 그 어떤 인생처럼 독재자여가지고 그 앞에서 하고 영광 찬송 부르고 뭐 우상화하는 찬송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당신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헛된 것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 낭비하면 그래, 그러니까 말이 잘한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후기하고 책망하면서 왜 쓸데없는 곳에 돈 쓰고 쓸데없는 곳에 인생 낭비하고 그러고 사니? 이러면서 책망하세요. 똑같은 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분 예배하고 그분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을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거짓된 것에 소모하고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 딱지치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깍대기라고 깍대기를 다 접어가지고 그걸로 전문용 아시죠? 깍대기. 예? 이걸로 딱지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딱지 뭐 조그만 뭐 큰 거 해가지고 딱지를 그냥 이렇게 쌌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별 많이 달라있는 그 만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별 몇 개나 탁 해가지고 하는 거. 뭐 구슬치기 탁 구슬치기라고 안 해. 담아. 응? 딱 해가지고 다 사기 담아. 아이 이거 끝내주잖아요. 이야 이거 해가지고 그냥 그거 모아도 그 제 책상 서랍에 가면 뭐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뭐 딱지에다가 뭐 이 구슬에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아, 또 공기도 또 좋아했어요. 공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딱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착 하고, 아, 공기 알고 또 좋아했죠. 그 돌 주워가지고 한 그걸 도움을 딴 기억인지 나온다만. 자, 제 지금 서랍에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이상한 건가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그 구슬, 별거 아닌 그 공기, 별거 아닌 딱지. 그게 그냥 천년만년 가던 줄 알고 그걸 붙들면서 거기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바로 옆에만 봐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걸 몰라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몰라서 세상 것을 그 딱지 같은 것 그 보잘것없는 돌 구슬 같은 걸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걸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종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거짓된 신들을 예배하고 거짓된 가치와 거짓된 문화 속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족속들이, 종족들이 그런 열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참 신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에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 아름다운 예배의 지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민족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처럼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그 족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는지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시도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령과 시도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거짓된 신들을 섬기며 거짓된 것의 가치를 두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알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헛된 성도를 섬기는 어린이들과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최고의 가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인생에 바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인생을 극률을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달려나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예배가 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